샬롬 헌혈상의 진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치아 교정을 하러 갑니다. 제 영상을 좀 오래 보셨던 분들은 왜 치아 교정을 다시 하나 싶을 수 있어요. 맞아요, 다시 합니다. 아, 좀 사연이 있어요. 원래 치아 교정을 시작했던 병원이 중간에 사라졌어요. 사라지는 바람에 제대로 케어를 받지 못했었죠. 그러다가 지금 다니는 치과를 알게 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치아 교정을 급하게 마무리를 하고 이장치도 장착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인지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몇 년째 고민을 하다가 이번에 다시 치아 교정을 하려고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런저런 검사도 하고 본격 유의장치를 만들기 전에 해야 되는 작업들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떨리고 기대도 되고, 이번에는 여정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치아 교정 관련해서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제가 두 번째 하는 거다 보니까 노하우들을 또 이야기들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밌게 봐달라는 말이었어요. 참고로 저는 지금 오전에 학교 수업을 다 마치고 서울에 치과가 있어서 가는 중에 배도 고프고 시간도 남고 해가지고 용인휴게소에 들려서 제가 또 좋아하는 호두과자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한번 서울로 이동해볼게요. 치과에서 다시 뵐게요. 안녕. 치과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요. 들어가 볼게요. 꽤나 긴장이 되는데. 먹은 것 같아. 양치 끝. 원래 2시 예약인데 일찍 왔거든요. 1시 한 40분쯤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50분이니까 조금 기다리다가 진료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조금 떨리네요. 아, 이제 얼마 못 보는 이 내 치아들. 잘 있으렴. 막간을 이용해서 성경 어플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요즘은 시편 읽고 있어요. 본 뜨는 거다. 이제 기억났어. 이제 검사 시작할 것 같습니다. 떨리네요. 잘하고 올게요. 이번에 활짝 웃어보실까요? 네. 조금만 더 턱수리 해주시고. 네. 사진 찍는데 어떻게 죽는 줄 알았네. 진짜 오랜만에 본 듯이다. 느낌이 이상하네요. 충분히 잘 연할게요. 좀 한참 기다렸다가. 생각보다 진짜 안 아팠어. 처음에 무서웠거든요. 진짜 안 아프게 잘해주셨어. 느낌 이상해요. 30초 가절 하시고 뱉어주시고요. 나중은 안 좋으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관리는 다 잘 돼 있으시고요. 네. 여기 이쪽 아래쪽에 장치 주변에만 조금 있으세요. 네. 여기만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시면 돼요. 아, 네. 끝까지 이렇게 마취가 되나요? 네, 마취가 되셔가지고 아마 조금 더 느낌이 어색하실 거예요. 네. 립밤을 바르는데 약간 이상하지? 잘 안 올라가. 신기하네. 마취가 완전히 제대로 됐어요. 네, 많이 다르고. 많이 다르세요? 네. 사실 밥 립밤 마취는 5분 정도 살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몇 분 드시면 제가 바로 멈출게요. 네. 선생님 잘 들어가. 다 마셨습니다. 꽤나 힘든 여정이었어요. 제가 충치치료까지 했어야 돼가지고 날씨 때문에 발음이 잘 이제 발음이 잘 안 된 거 죄송하고, 오늘 본이랑 다 떠가지고 2주 정도 뒤에 와가지고 이제 그때 교정기 붙일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만나요 여러분. 안녕. 드디어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치아 교정을 하는 날이 왔습니다. 치과에 들어가 볼게요. 아, 떨려요. 오늘 이제 충치치료했던 것도, 본 뜬 것도 오늘 아마 붙일 것 같고, 그리고 교정기도 아마 오늘 이제 붙일 것 같습니다. 두근두근 두근두근. 처음에 오셨을 때 교정은
하셨었고 사실 상태도 그렇게 썩 나쁜 편은 아니기는 한데 골격적으로 보면은 엄청 심한 건 아닌데 상대적으로는 위턱 아래턱 관계는 크게 나쁘진 않아요. 그다음에 입이 나온 것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코끝이랑 턱끝 연결한 선으로 보는데 입술 위치 정도가 뭐 0.7mm, 1.8mm로 보통 저희가 플러스 마이너스 2-3mm 정도는 정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내외여서 이제 정상 범주다 이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다른 것도 다 안모도 좋으시고 한데 상대적으로 코끝이 조금 들려있는 편이시긴 하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각도가 좀 크신 편이에요. 정상적인 각도보다는 좀 많이 큰 한 120도 정도 좀 보이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다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치료 기간의 그 정도에 따라서 넣는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한 1년 반 정도는 네. 생각을 하셔야지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또 좋은 결과 얻으려고 재교정 하시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교정 상담 받고 나왔고 교정 예약 붙일 것 같습니다. 까뽕. 네 여러분 저는 붙이고 왔습니다. 개정기가 생겼어요. 언젠가 나아질 모습을 기대하면서 다리 한번 착용해 보겠습니다. 아래는 3주 뒤에 붙인다 그래가지고 그때까지 한번 같이 찍어볼게요 영상. 3주 뒤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아랫니 교정기 붙이려고 치과에 왔습니다. 점심 먹고 와가지고 양치 좀 할게요. 위에 교정기 붙이고 이제 한 3주 살았는데 벌써 익숙해졌어요. 저는 이제 대기해볼게요. 이제 아랫니 교정 붙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붙여진 데 없으셨어요? 세우는 게 좀 시려가지고. 세운 데가 좀 시리셨어요? 네. 오른쪽 위에랑 아래도? 네, 둘 다 시려서. 너무 졸려서 방금 이 아래 붙일 때 잠들었어요. 네, 여러분 저는 이제 치아 교정 전부 다 붙였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치아 교정 완성체가 된 모습을 보니까 어색하긴 한데 생각보다 익숙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1년 반 정도 이제 교정을 하면은 아마 완성이 될 것 같다고 해요. 또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교정기 낀 진원이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보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안녕. 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 구독 좀 해.